자, B 부분과 후렴 부분을 명의해요. B 부분에서는 오픈 코드 하지 마시고 기본 코드로 가세요. 이 부분이죠. 귓가에 G 베이스로 되는 부분 그냥 G로 잡으세요. 그 다음에 A7, C. 리듬은 쿵쿵. 그 다음에 바로 D 오픈 코드로 잡지 마시고 밑에서 바로 D 애드나인으로 잡으세요. D 모양에서 중지만 떼시면 돼요. 네, 바로 A 애드나인. A 모양에서 새끼손가락 떼신 거. 하고 이제 후렴 부분. 마른 하늘을 이 부분부터는 모두 다 오픈 코드로 잡으시는데 리듬은 전주 부분이랑 동일하게 할게요.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7 코드. 이 코드는 E 오픈 코드 모양에서 이 모양 그대로 4프렛으로 이동할게요. 네, 워낙에 개방현들이 많이 울리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6번 줄 뮤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F샵 7 코드는 A 오픈 코드, B 오픈 코드 그대로 이 프렛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가 F샵 근음이죠. 그 다음에 B 오픈 코드 모양. 예, 그다음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. 자, 이 부분 코드 잡지 않았고요. 이렇게 코드 모양에서 얘를 옥타브 톤으로 잡았어요. 옥타브 톤 설명은 제가 마룬 5의 디 슬러브 강좌에서 했고요.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. 다시 해볼게요. 다운 다운업 하시고 다시 치시면서 왼쪽 프렛 슬라이드 다시 다운업 다시 똑같이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엔 한 프렛만 슬라이드 그 다음에